최근까지도 방송에 출연하며 활동을 해온 터라 갑작스러운 소식이었는데요. 가요계에선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60년 넘게 국민들을 노래로 위로해온 고인의 삶을 이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38년 평안남도 평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1957년 미 8군 무대에서 우연히 마이크를 잡으며 가수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1962년 첫 앨범에 실린 밤 한 개로 큰 인기를 누렸고 이후 발표한 떠날 때는 말없이 몽땅 내 사랑 이산가족의 아픔을 노래한 보고 싶은 얼굴까지 특유의 힘있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전쟁의 상처와 가난에 시달리던 국민들을 위로하며 최희준, 한명숙 등과 함께 6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로 손꼽혔습니다. 66년을 쉬지 않고 노래해온 고인은 최근까지도 방송과 공연 등 왕성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남아 좋은 대하면 이제 60년대 가수 다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나는 악착같이 할 거야. 하지만 오늘 오전 서울 이촌동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국내 가요계는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2월 24일 우리 가수협회 총회 했었거든요. 그날도 너무 건강하시고 복로상 드렸거든요. 우리 오래오래 같이 노래해요. 네, 그랬거든요. 고인은 현재 중앙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으며 미국에서 두 아들이 귀국하는 대로 빈소가 차려질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고인은...